자, 휴업하고 폐업도 여기도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한번 82페이지에서 이제 82페이지도 별표 3개를 꼭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교재가 간단하니까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2페이지에서 이제 82페이지 휴업. 여기 네 개가 있습니다. 휴업. 작년도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사전에 신고할 것 해가지고 요 휴업만 나왔습니다. 아주 문제 쉬웠습니다. 휴업 신고. 그리고 영업을 아예 안 하겠다. 그러면 폐업. 그러니까 여기는 잠시만 안 하는 거고요. 여기는 아예 당분간은 영업 안 하겠다라고 때려치우는 거. 속도 말로 이제 때려치우는 거. 이게 폐업 신고. 그다음에 다시 영업할래요. 그게 이제 재개입니다. 재개 신고. 그리고 연장 좀 해달라. 6개월까지는 충분히 쓸 수가 있으니까 뭐 변경. 옛날에 연장 신고했는데 지금은 변경. 자, 변경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개. 작년도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사전에 신고할 거. 이 네 개가 그냥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작년도 문제도 그냥 성의 없이 그냥 그렇게 문제가 간단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사전에 먼저, 정말 다 사전입니다. 사전에 먼저 신고를 해야 그래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표가 좀 약하다. 별표 20. 20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쭉 해서 한번 항상 봤던 것처럼 자 먼저 1개월 자 1개월 휴업신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입니다. 시험 문제가 2개월은 나왔습니다. 자 먼저 2개월을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를 해야 한다. 맞았을까 틀렸을까요? 틀렸어요 여기입니다. 근데 3개월이 아주 애매하다는 겁니다. 3개월. 자 먼저 3개월을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개월 넘어갔을 때 3개월 초과입니다. 초과. 그러니까 초과하고 이상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 이하는 요 숫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3개월 이상 그럴 때도 있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개월 초과.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 신고를 안 해요. 3개월까지도 귀찮다고 서로 신고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 이하는 이하는 들어갑니다. 3월 이하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꼭 좋게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3개월도 안 되는데 신고하냐고. 그러니까 3개월 초과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무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요거 내부 언론도 많이 정말 시도할 겁니다. 3개월까지 신고 안 해. 귀찮은 어업입니다. 등록관점도 귀찮고 등록증 받았다가 줘야 되니까 귀찮고 우리 개업은 더 귀찮고 그리고 정말 3개월 넘어가도록 휴업하는 경우 거의 없을 건데 집에서 쫓겨나겠죠. 근데 여기는 바로 3개월 넘었을 때 단 하루라도 넘었을 때 첫 번째 휴업 신고하세요. 여기입니다. 휴업. 잠시 쉬겠다고 신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휴업 신고할 때 시기가 언제 정도 되냐고 여기다 휴업하고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 넘어갔을 때 이상이 아니라 3월 초과. 3월 초과가 나와야 됩니다. 3월을 뭐 했을 때 초과해서 이렇게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했을 때 그때 신고하지 3월 이상도 여러분 이상도 이상한 문장입니다. 여기도 신고는 안 한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기도 서류가 있다는 겁니다. 서류. 자 먼저 첫 번째 신고서를 반드시 써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전자문서가 될까 안 될까요? 인터넷으로 그냥 신고하는 거. 시군구 홈페이지 딱 열면은 휴업신고 서식이 열립니다. 전자문서 안 된다. 요거 방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등록증 싸들고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거 자꾸 냅니다.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자문서 아예 여기 하늘 두 쪽 놔도 절대로 무조건 세종시를 가야지. 여긴 절대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아예 안 돼. 두 개 안 되고 두 개 되고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제발 좀 액자 좀 떼고 가세요. 등록증. 정말 벽에 걸려있는 등록증 아예 액자까지 다 싸들고 가십니다. 그럼 아주 시장님이나 팍 쓰러집니다. 아주 한자하겠다 그럴 겁니다. 등록증. 등록증만 가지고 오라 할지 액자까지 가지고 오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등록증만 가지고 오세요. 또 분사무소는 뭐래요? 신고필증. 자,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첨부를 해야지. 그럼 엉뚱한 소리가 잠시 휴업하니까 신고서만 제출하면 휴업신고가 된다. 그래갖고 대건 이게입니다. 신고서 저기 쓰레기통에 또 들어가겠다 그럽니다. 등록증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등록증을 첨부해서 가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뭐 습관 떠갖고 뭐 아예 보낼 겁니까? 말이 안 돼. 택배로 보낼 겁니까? 말이 안 되니까 가지고 오세요. 불편하더라도 방문하세요. 방문밖에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 절대 안 돼. 그리고 내용은 이제 별거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제재가 뭐냐고 게을러갖고 근데 여기다가
업무정지 때리면요, 쉬려고 했는데 아주 경사났네? 쉬려니까 아주 푹 쉬어야 되겠다. 이럴 거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돈 내라. 100만원 이하입니다. 100만원. 더는 아까울 걸, 그입니다. 100만원 이하. 그러니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 쉴 건데 쉬어라. 그럼 말이 되겠냐, 그입니다. 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네, 별도 표가 있는데 이거 시험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요놈만. 요놈만 별표가 20도 있고 30도 있고 50도 있는데 별표. 별도의 표가 있는데 요놈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요놈만 얼마다? 유식 20만원입니다. 휴원만 20만원. 그러니까 30이나 50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며느리한테 물어보니까 이유는 모른대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묻지 마셔야 됩니다. 30만원 아니고 그리고 50만원 아니고 그러니까 요놈만 제일 싸다는 겁니다. 휴원만. 그러니까 제일 싸니까 기출문제가 한 두 번은 안 틀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또 올해는 휴업은 별표가 30이다 X 50이다 더 X 요거 명칭 그리고 등록증 반납 이런 것들이 바로 50이지 그리고 표시광고 위반이 50이지 50은 함부로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또 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휴업 그리고 한 여기서 이제 4개월 정도 휴업을 하려고 했다가 연장해주세요. 5월까지 쓸 수 있고요. 또 얼마까지 쓸 수가 있습니까? 6월 딱 6월까지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6개월 넘어갈 수는 없는데 6월까지는 뭐요? 연장에서 뭐 한다고요? 연장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가 변경신고입니다. 변경. 기간 좀 바꿔주세요. 라고 변경신고. 자, 변경신고인데 얘는 간단해요. 얘도 변경하고자 할 때 먼저 신고. 네, 자, 먼저 첫 번째 얘도 서류가 있어요. 서류. 자, 먼저 서류가 있는데 먼저 신고서를 써서 내거나 꼭 줘야 할 게 여기 전자문서가 된대요? 안 된대요? 여긴 대요. 입니다. 여기는 기간만 바꾸는 거니까 등록관청도 편하잖아요. 4개월에서 5개월 바꿔주세요. 서식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경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인터넷이 된다. 전자문서 아주 그냥 시장님도 좋아라고 하겠네. 우리 오는 거 안 반가워요. 여기입니다. 여기도 전자문서 돼요.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엉뚱하게 변경 신고할 경우도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등록증 이미 갔다가 내놨는데 등록증 첨부한대요.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등록증 없다. 등록증을 왜 첨부해? 이미 갔다가 내놓고 여기는 등록증 청부 안 해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제재요. 제재 똑같아요. 제재는 나 금방 썼으니까 그냥 100만 원이야 과태료고 별표는 제일 싸고 별표 20이고 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영업할래요. 그죠? 자, 쉬려니까. 그리고 자, 중간에 먼저 6개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한 반 정도 와갖고 한 5개월 20일 만에 다시 할래요. 괜찮다는 겁니다. 걔는 여기 끝까지 아예 쉬라는 거 아니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쉬려고 했다. 그냥 영업할래요. 그럼 아무 때나 가서 재기신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계속 기다리지 마세요. 입니다. 4개월까지 쉬어야 되나? 아니라는 겁니다. 쉬려고 했다가 그냥 마음 바뀌었어요. 얼마든지 가서 다시 영업할래요. 이거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바보같이 이제 그럽니다. 세 번째 재개 다시 영업할래요. 재개신고입니다. 재개. 우리 교재가 뭐 업이라고 해서 재개했냐? 재개신고입니다. 재개신고. 그러니까 여기도 서류가 필요해요. 서류. 근데 여기 이제 찾으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벽에 지금 걸어놔야 돼요. 그러면 전자문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방문하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신고서. 신고서 써서 내고. 두 번째 여기도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우리 휴업에서 전자문서 제일 많이 냅니다.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 여기 된다. 왜냐하면 등록금 찾으러 가는 거니까 내는 게 아니라 찾으러 가는 거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여놈 자주 내는데요. 등록증. 등록증은 어쩐데요? 등록증은 빼앗겼잖아요. 다시 영업하잖아요. 등록증은 뭐 한다고요?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등록증을 교부받는다. X. 그죠? 등록신청했니? 그럴 겁니다. 재교부는 더 X. 뭐가 바꿔졌다고 수수료 내고 다시 재교부를 받는데요. 자, 뺏겼다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요? 방안. 네, 요걸 시험 문제 아주 내놓고 그냥 쓰러져라. 그럼 여기다 냅니다. 등록증 반환. 저것도 아주 못된 짓 많이 합니다. 등록증 반환. 아주 우리 못 떨어뜨려갖고 아주 안달입니다. 주의하셔야 된다. 그냥 이런 식으로 반환. 근데 제대로 알고 영업해야지 사고 치면 어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수십억 깨먹을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 물어주려면 좀 아주 소름 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뭐 제재는 똑같다. 라고 게을러갖고. 요거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저 영업 안 할래요. 이제 폐업입니다. 폐업. 영업을 안 하겠다고 폐업 신고.
폐업신고도 먼저 오세요. 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도 이제 제출할 서류가 있다는 겁니다. 제출 서류. 근데 영업을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갖다가 내야지. 벽이라 왜 걸어놨니? 그럴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당연히 신고서에다가. 근데 여기도 이제 전자문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여기 신고서는 되지만 전자문서 안 돼요. 그입니다. 여기 등록증을 아예 쌓아가지고 가야 될 건데 영업 안 할 거냐? 갖다가 내. 전자문서 절대 여긴 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기는 안 된다. 그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영업 안 할 거니까 뭐를 등록증 벽에 걸리는 얘도 제발 좀 액자 좀 떼라.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고요. 분사무소 같으면 신고필증. 자, 분사무소도 신고필증 가지고 오세요. 그입니다. 우리 분사무소도 휴업을 할 때는 또 폐업을 할 때는 반드시 주된 사무소. 거기도 또 주된 사무소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신고필증 어디다가 내더라? 주사무소. 서류가 거기 다 있잖아요. 주사무소. 그리고 쇼무저가 가끔씩 법에는 없는데 그럼 주된 사무소만 휴업할 수 있을까요? 폐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된 사무소에다가 요거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하는 거고요. 주된 사무소만 폐업. 주된 사무소만 휴업. 분사무소는 나머지 영업하고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분사무소가 주된 사무소 폐업하려면 분사무소 모두 폐업해야 됩니다. 황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분사무소 돼가지고 주된 사무소 영업 안 하는데 우리 문 닫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휴업이 될 건 폐업이 될 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폐업신고. 근데 두 번째 영업 안 할 것 같으면 뭐 뜯어내야 될 건데 간판 철거. 뭐 교재가 소개 안 됐을 건데 간판을 뭐 한다고요?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된대요. 그럼 언제래요? 지체 없이. 그리고 만약에 요 지체 없이입니다. 요 지체 없이를 또 여기다가 7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늦었어. 지체 없이 2, 3일. 2, 3일.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바로 지체 없이 여기는 간판을 뜯어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간판 철거를 안 하면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사람 부르는데 여기는 철거 명령도 안 떨어지고 대집행. 바로 사람 부르다가 대집행. 그 악랄한 법, 행정대집행법으로 대집행 바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철거 안 하면 간판 안 뜯으면 사람을 부르겠어. 정말 사람 부른다는 겁니다. 얘 안 되겠네 갖고 사람 부르다가 간판을 뜯어내버린다는 겁니다. 비용 엄청나게 충고한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냥 제재 똑같다 오겠습니다. 제재. 여기도 어차피 100만 원이야 과태료. 100만 원이야 과태료고 그리고 별도의 표가 있는데 별표는 꼭 써봅시다. 별표 얼마? 20. 연험이 제일 싸다. 별표 20만 원. 별표 이제 20만 원인지 30이나 50만 원이 아니다. 라고 주의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야, 6개월. 원칙은 초과할 수가 없는데 6개월 뭐 할 수 있다고요? 초과가 원칙은 이렇게 원칙은 안 됩니다. 원칙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옛날에 봐줬는데 지금 절대 안 봐줘. 그리고 예외적으로만 뭐 한다고요? 초과할 수 거기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아프면 봐줄게. 질병으로 요 양이 필요할 때 그리고 징집 군대 끌려갈 때입니다. 징집. 여기도 징집이었을 때입니다. 취약. 노인대학 안 된다고 했습니다. 취약 등 해가지고 여기 예시만 해였습니다. 세 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거의 안 내보는데 일단 질병이 있을 때 꾀병 안 되고요. 진단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머리만 깎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주 소집 통지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노인대학 가면 안 되고 취약. 정식대학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잘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6개월 넘어서도 얼마든지 휴업. 신고해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3개만 아니라 3개, 4개, 100개, 1000개, 10000개도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이거 비슷한 사유 있으면 가지고 와. 얼마든지 받아줄게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다 폐업을 하면 다시 등록 신청할 때 실무교육 또 받아야 되죠. 1년 넘어가면 얼마나 귀찮냐고. 또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 한 돈 2만 원 돈 들어간다는 겁니다. 돈이 엄청 깨지니까 그렇죠? 6개월 넘어서 아프니까 봐주세요. 군대 갔다 올 테니까 봐주세요. 총 들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취약. 여기도 마찬가지로 갔다가 4년 동안 잘 다녀오세요. 라고 해갖고 충분히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문제가 여기도 반드시 나오니까요. 한번 점검을 해놓으시고요. 아, 먼저 첫 번째 휴업신고. 신고 의무에서 3개월 초과해서 휴업을 할 때 신고하세요. 라고 3개월 초과가 아주 중요하니까요. 그냥 휴업하고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3개월 초과를 좀 박스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세요. 그 다음에 휴업.
휴업했던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다 신고해서 등록 좀 빨랑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3개월 이하는 3개월까지 포함시켜서 이하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괜히 그냥 3개월 만에 3개월 동안 신고한다고 가면은 또 안 된다고 합니다. 3개월 넘었을 때 그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날짜도 정해 3개월, 15일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4월, 5월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등록관청은 누가 쉰다 아니면 영업을 안 한다 아예 안 한다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받으면 다음 달 열흘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안 틀리고 나올 건데 갑자기 이런 문장 있었나? 그러니까 하여튼 휴업도 알려줘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전도 알려주고 휴업도 알려주고 고용이 고용신고도 알려주고 등록증 교부나 그리고 분사무소 신고 다 알려줘요. 자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업기간 나오죠. 6개월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걸 또 예외로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돼. 대신에 아픔은 봐줄게 됩니다. 이거 거의 잘 안 내는데 바로 잘 보셔야 됩니다. 요양 정말 꾀병은 안 돼. 징지 머리만 깎고 오면 안 돼. 입영 통지서 가지고 와. 취약도 정말 대학 합격한 거 가지고 오라 할 겁니다. 등록금 낸 거 가지고 와. 막 그럴 겁니다. 그 밖에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그 밖에 이에 준한 사유가 있으면 도와줄게. 세 개만 그러면 X라는 겁니다. 네 개, 백 개, 천 개, 만 개도 가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휴업기간 이제 변경 신고 볼까요? 변경. 기간 좀 바꿔주세요. 라고 변경하고자 하면은 하여튼 전자문서가 돼, 안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돼. 기간만 연장하면 되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미리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신고 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등록증 낼 것도 없고 이미 내놨고 그다음에 기간만 바꿔주세요. 그냥 아예 인터넷으로 깔짝깔짝 해갖고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 안 했죠. 전자문서 신고를 포함하니까 전자문서 된다. 세 번째 줄에 전자문서 귀찮으면 오. 전자문서로도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종 시장님 안 보고 싶대. 인터넷으로만 신고하래. 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개. 그냥 업을 빼버릴까요? 우리 법에는 재개 신고라고 했지. 재개 업이라고 안 했습니다. 재개 신고. 여기 나오죠.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재개가 맞습니다. 재개하고자 할 때 등록관청에다 미리 신고. 얘도 전자문서 된대 안 된대요? 가기는 가야 돼요. 등록증 찾아다가 벽에다가 걸어놔야 되니까 찾으러 가는 거니까 갖다 내는 게 아니니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전자문서 거기 꼭 밑줄이나 박스에 놓고 되니까 오. 그래서 변경하고 바로 재개가 되고 휴업하고 폐업이 안 되고 두놈이 안 되고 두놈이 되고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니까 꼭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은 뭐 한다고요? 반환, 등록증 교부 그리고 재교부, 잔학기나 불조심, 저것들이 아주 우리가 떨어뜨리려고 아주 안달입니다. 주시면 반환, 저 그때 반환에다가 교부 X, 재교부는 더 X. 그냥 찾아와요. 그냥 찾아와요. 수술이 없지. 게임입니다. 나머지는 아주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재 볼까요? 게을러 갖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85페이지 제일 꼭대기라 별표 20 꼭 써놓으실까요? 걔는 기출문제로 자주 나왔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보기는 볼 거예요. 하여튼 별표 20만원, 30 아니다, 50 아니다. 휴업이 제일 싸다. 하여튼 4개 모두 다 제재는 별표 20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기출문제 남아볼까요? 휴업하고 폐업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하여튼 저 제목으로 나와요. 박스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입니다. 그동안 아주 쉬웠고 입니다. 나 먼저 1번 볼까요? 2개월에 휴업을 하는 경우 그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저걸 신고한다고 하든 이제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도 자꾸 내네요. 신고할 필요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3개월이 딱 얘기하죠. 그럼 3개월에 휴업할 경우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죠? 이하니까 들어갑니다. 3개월 넘어서니까 3개월이라고 해도 맞아요. 딱 3개월까지가 맞습니다. 다시 문장 같은 거 바꿔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취약을 맞잖아요. 이후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맞죠.입니다. 2번도 맞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 먼저 맞죠.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저놈은 전자문서 제일 많이 물어봐. 또 변경하고 재개는 가능해. 입니다. 어차피 여기는 그냥 찾으러 가는 거니까 변경 외에도 재개도 대요게입니다. 그리고 4번을 볼까요? 1개월. 이미 저거 아주 절단 났겠다. 볼까요? 자, 네 번째 등록관청이나 폐업 사실을 폐업 영업 안 할 거야. 여기다 휴업 그러면 안 됩니다. 휴업은 자라나야 됩니다. 폐업 사실을 신고를 하면은
1개월 이내 얘기입니다. 1개월 이내에 아주 그냥 주무시고 계시나 봐. 1개월 이내에 간판에 사무소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 근데 얼마만에 철거한대요? 7일 또 그러면 안 되고요. 지체 없이. 여기 있잖아요. 지체 없이요. 지체 없이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체 없이 간판을 뜯어내야 됩니다. 안 뜯어내면 사람부터 먼저 부를 거야. 철거 명령도 안 내린다는 겁니다. 아주 저것들이 아주 치사한 짓은 다 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다 사람 부르지, 그죠? 여기다가 철거 명령 내리거니? 아예 그냥 바로 사람 부릅니다. 이거 명칭이 아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에 보실까요? 중개사무소에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 아주 정확하죠?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 그러니까 여기다 교부 그러지 말라고.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아주 이쁘게 나왔네. 요 놈이 이제 교부 재교부로 바뀔지 몰라.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답은 4번. 정말 여긴 너무 황당하잖아요. 뭔 1개월 계획입니다. 그렇게 주무시다가 나중에 돈이 엄청 깨져 계획입니다. 지체 없이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었었다. 계획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금쟁이만. 금쟁이도 하나가 반드시 나오고 나오니까요. 요 놈도 한번 보고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금쟁이는 아주 뭐 복잡하게 절대 안 나오니까요. 여기도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7페이지 이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5장에서 얘도 한 문제가 반드시 하지 말아라. 금쟁이 걸리면 여기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행정첩으로는 등록취소 그나마 할 수 있고 등록취소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등록취소 할 수 있다고 거금공선 거기서 봤잖아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또 어떤 분은 3학년은 하여야 한다. 1학년은 할 수 있다. 그건 너무 엉뚱한 소리고요. 아, 나 3학년이 될 건 1학년이 될 건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재가 형벌이 있을 건데 형벌이 바로 1학년 일반이 네, 예, 좀 이따 매매하면 처가판다. 그리고 요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이제 3학년 3반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 3학년 2반이었는데 몇 개, 3개 증서를 직접 쌍방한테 투기하면 무거운 형벌을 간다 할 때 이제 무거운 거 3학년 3반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잘 안 내는데 작년제는 무슨 건축물 자재 매매 이렇게 내갖고 와가지고 황당했습니다. 나 먼저 중개 대상물 토지나 건물 자 중개 사물에 뭐를 업을 한다고요? 매매 자 중개 사물에 매매를 정말 매매하겠다는 겁니다. 밥 먹듯이 한 번 했다고 문제 삼는 거 아닙니다. 매매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얘는 사고 팔고 중개하고 매매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중개는 내가 안 사고 사고 파는 것을 돕는 사람. 그런데 사고 파는 것에 맞들려갖고 매도 그리고 매수를 밥 먹듯이 업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매매할 거예요. 얼마로? 1학년 반으로. 정말 업되기는 할 건데 업되면 매매한다는 겁니다. 1학년 반으로 아주 교도소 딱 버릴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게 내용 없는 게 그러면 임대는 자 임대를 업으로 했을 때 자 법인은 물론 안 되겠지만 그럽니다. 그리고 교환을 정말 밥 먹듯이 막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금쟁이냐 금쟁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놈은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매만 매매해 오게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쟁이 아니고 그리고 작년도 정말 시험 문제에 건축 자재 매매를 업을 했을 때 그건 뭐 아예 그냥 낼 게 없는지 그냥 그거 너무 심하게 내놨습니다. 아니 무슨 자동차나 선박이나 매매를 업을 한 거 그거 해. 이런 건 아예 문제 안 썼다. 그래서 중개사물 5개를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그 작년도 시험 문제 그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건축 자재를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건축 자재 사라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중개 대상물 계획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개 대상물 그 다음 두 번째는 무등록 시중에 쫙 걸렸습니다. 그 무등록 신고하면 포상금 나올 건데 걔하고 친구 돼갖고 친구 먹자 해갖고 이제 나중에 1학년 일반 제재 얻어맞습니다. 무등록으로 자 무등록으로 뭐 한다고요? 중개업 이렇게 무등록으로 중개업 이렇게 중개업하는 자 중개업하는 사람 있다는 겁니다. 하는 자 그 사실을 뭐 한다고요? 알면서 요 알면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건 아예 낼 게 없어요. 알면서도 모르면 괜찮아. 알면서도 매매 알면 요소입니다. 알면서도 그리고 중개를 뭐 한다고요? 중개를 의뢰받거나 뭐 하는 거? 명의를 내 명의 써보라고 명의를 이용 이렇게 이용하게 했을 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여기도 뭐라고요? 금쟁이 아예 그냥 무등록에 아예 아는 척 하게 되면 정말 애들 말로 쌩까시라고 했습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중개 의뢰받고 막 주고 그 다음에 내 명의 써봐라 라고 명의를 이용하게 했을 때 막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 무등록하고 아는 척하고 친해지면은 어디 간다고요?
교도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무등하고 3학년 3반에 갈 거고 우리 개업은 1학년 1반 갈 거고 아주 그냥 둘이 청송교도소 동기돼 갖고 아주 나란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가 내보려고 하는데 중개 의뢰 받았을 때인데 중개 의뢰 받아서 거래했을 때가 검증이다. 거래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의뢰만 받으면 이거 거래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의뢰 받아서 거래를 안 해도 뭐라고요? 이거 곰쟁이. 교도소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중개 의뢰 받았을 때지 계약서 썼니 안 썼니 그거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거 내보려고 만 시도해요. 맞기는 맞다는 겁니다. 의뢰만 받으면 교도소. 그래서 알았어 딱 이 말만 떨어지면 제가 계약서 안 썼는데요 그래도 교도소 가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친구 아예 그냥 친구 먹자고 해도 안 되고 인사하면 아예 쌩까셔야 됩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교도소 갈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조심하시라고 우스갯소리 아니라고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초과인데 중개 보수나 그리고 실비를 적법하게 받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뭐를 실비를 초과하여 하다 어떤 명목이 될건 간에 사례가 될건 증여가 될건 초과하여 뭐를 받았을 때 건품 하다 매매하면 초과 여기 나왔다 이제 판단 나와야겠습니다. 초과하여 뭐 건품을 이렇게 건품을 뭐 하는 거 받는 행위 요 받는 행위는 뭐에 들어간다 금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사례비를 좀 가져왔어요. 사례 그리고 그냥 공짜로 준대요. 자동차가 되건 건물 되건 사례나 증여 받는 거는 금쟁 2단이다. 아니다 그러시면 또 교도소 가실 분이 또 생깁니다. 이거 금쟁이 그죠? 하다 어떤 명목이 됐건 간에 무조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초과해서 받은 초과 보수를 돌려줬다는 겁니다. 초과 보수. 초과 보수를 뭐 했다? 반환했다. 반환했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반환을 하면은 요거는 금쟁이다 아니다. 200 받았다가 100만 원 돌려줬다는 겁니다. 법정 중개 보수 100만 원만 받았다는 겁니다. 금쟁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 게 들어가요. 큰일 나요.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지 마세요. 차별로 뭐 교도소 갈 바에는 그냥 주지도 마세요. 줘봐야 금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받지 말라고. 초과해서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돌려줘도 받았으니까 금쟁이야.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아주 황당해. 황당한 게 아니라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돌려줘도 똑같아 금쟁이다. 우리한테 정말 요거 짜증나는 이제 부도수표 나왔습니다. 부도수표. 만약에 부도 처리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초과하여 받기는 받았다는 겁니다. 초과하여. 그리고 보수를 받았는데 하필이면 은행에 딱 정말 다크서클 돼갖고 이제 난리 났습니다. 지금 300 받을 거 500짜리 수표를 하나 받았는데 그 다음날 은행에 가보니까 그 수표가 부도 처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봐도 300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아예 저기 쓰레기통에다 집어 넣어놓고 왔습니다. 아마 은행원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예 분쇄기에다 갈아버렸을 겁니다. 아마 여기는 아예 내가 받을 법정 중개 보수도 못 받았다. 그러면 금쟁이 이다 아니다. 내 손에 정말 돈 한 푼도 들어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금쟁이다 아니다. 그래도 금쟁이 이다. 하다 우리 판사님 우리 아주 더럽게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금쟁이. 이게 우리한테 정말 너무 심하고 이거 법에 따라서는 받은 적이 없잖아요. 일단 부도처리 난 수표를 받기는 받았어도 애초부터 아마 부도처리 났나 봐요. 그런데도 금쟁이라는 겁니다. 아주 미치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요 정도로 금쟁이로 문제가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중개 의뢰는 뭐를 그르친다고요? 판단을. 요게 이제 제일 어려워 보이는데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친다는 겁니다. 제대로 판단했으면 거래 안 했을 건데 판단을 그르쳐놨다. 그르치는 행위도 뭐에 들어간다고요? 여기도 금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내용은 별거 없고 하다 거짓말해갖고 그리고 침묵도 금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 제기 중인데 알려주지 않았을 때 자, 들어보게 되면 요 판단을 그르친다. 요 거짓된 언행인데 금방 표가 나요. 거짓된 언행. 그리고 여기 이제 침묵도 똑같이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겁니다. 소송 진행 중인데 얘기 안 하고 건축물 못 짓는데 얘기도 안 하고 하자가 있는데 얘기도 안 하고 자 그것도 다 판단을 고쳐놨습니다. 왜요? 얘기를 했으면 거래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딱 요까지 얼마라고요?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1학년 1반. 그래서 매매 알면 초과 나왔죠. 초과 판단. 정말 매매를 알더니 초과해서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얼마? 1학년 1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부터 이제 큰일 나. 이제 이거 3학년 여기입니다. 여기는 증서를, 자, 증서입니다. 증서를 바로 중개를 하거나
청약 저축이나 청약 예금이나 무과금을 확인사, 주택 상한사채 이런 것들입니다. 그 증산 주택법이 있는데 우리 법령에서 자세히 안 물어봐요. 그리고 증서를 매매를 그럼 어디서 매매업 봤네요. 매매요. 여기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여기는 증서. 증서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얼마라고요? 3학론이라는 겁니다. 요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증서가 이제 주택법에 나오니까 분양권 아니고 입주권 같은 거 중개하게 되면 여기도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마라. 아주 교도소 3학년 보낼 거예요. 국가가 제일 싫은 게 투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험 문제 가면서 제일 많이 나온다. 중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중개 사무소에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라고 중개 의뢰인이 오니까 그럼 중개원하고 왜 거래하냐고 합니다. 중개원에는 거래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판다 그러면 살 사람 알아다가 나중에 알선해서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개원인가 직접 거래하거나 직접 거래니까 판대니까 내가 사버렸다는 겁니다. 아니면 사겠다고 하니까 내 물건 사 이게 바로 직접 거래. 다른 사람하고 아예 거래 안 하고 직접적으로 거래해서 여기도 손해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원인가 뭐라고 중개원의 쌍방을 몽땅 다 모였을 때요. 쌍방대리 이러면 여기도 금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주할게 직접 거래 말고요. 다른 개업 공인회사 이 간접입니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했을 때 다른 개업한테 거래하게 했을 때 내 사무소에 왔지만 금쟁이 아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시험 문제가 이것도 금쟁이 날 자꾸 올 겁니다. 이거 아니요. 이건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다른 개업을 통했으니까 여기는 간접거래로 문제없고요. 그리고 그 다른 개업 공인사가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니들 개업 계획이 짰지. 정말 짜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써주는 사람 같으면 다른 개업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니까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쌍방대리인데 그러면 일방을 매도인만 그리고 매수인만 일방을 대리했을 때도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금쟁이래. 거의 시험 문제는 일방대리 문제없는데 금쟁이다. 다른 개업을 통했는데도 금쟁이다. 자꾸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문장 딱 정해줬어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손에 입히니까 5번, 6번, 7번 아주 절단 낼 거입니다. 증서를 그리고 직접 쌍방한테 이제 투기 나와 투기 그러면 3학년 3방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가 탈세를 목적으로 앞에 탈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투기가 나와요.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여기는 전매제한 부동산, 전매제한 부동산의 매매를 바로 이제 알선 매매를 하게 됩니다. 매매를 중개하는데 뭐요? 투기를 탈세를 뭐하는 거? 조작. 근데 여기서 잘 보시게 조장 이렇게 조장하는 행위니까 그리고 전매 차익이 있다 없다 조장하는 행위는 이렇게 조장하는 행위는 여기는 금쟁이 바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장만 갖고 바로 금쟁이니까 그러면 전매 차익. 근데 탈세 투기 조장했는데 차익은 못 봤다는 겁니다. 오히려 손해를 봤대요. 전매 차익이 만약에 없으면 이때는 요거는 금쟁이일까요 아닐까요? 전매 차익 없어도 금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 조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이 순위로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바로 투기 조장 들어가요. 조장이지 얼마 돈 벌었니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도만 해도 이거 심하게 본다는 겁니다. 결과 안 물어볼 거예요. 저기도 결과 안 물어볼 거예요. 여기도 결과 안 물어볼 거예요. 돈 얼마나 벌었니 내가 왜 물어봐. 하여튼 투기 조장만 딱 걸리면 무조건 3학년 이거 간다는 겁니다. 3학년 3반 이 정도로 크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투기 증서를 직접 쌍방한테 투기하면 얼마? 3학년 하여튼 여기는 3반 바로 5번, 6번, 7번 요 세 개가 3학년 3번이라는 겁니다. 아주 교도소 크게가. 그래서 여기 정도 내용이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금전도 복잡하게 절대 안 나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구분만 좀 해놓으시고요. 일단 매매 알면 초과 판단에다가 3학년 증서를 직접 쌍방한테 투기 이렇게만 정리해놓으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교재를 먼저 보실까요? 교재에서 한번 1학년 1반 이제 4개 보실까요? 매매. 자, 매매가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딱 중간에 있을 거예요. 중개사물의 매매를. 그 매매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박스 보고 있습니다. 33조. 저거 삼삼하게 정말 또 얻어 마저게입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2번은 두 번째 앞쪽에 사실을 옆에 알면, 그 알면 중요합니다. 그럼 모르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모르면 문제 없는데 거기도 나오죠. 중개 의뢰 받거나 의뢰 받아서 거래하거나 안 하건 무조건 교도소 보낼 거예요. 거기다 거래 X라고 해도 금쟁이 여기입니다. 거래하거나 안 하건 무조건 알았어
딱 이 받는 순간 아마 술김에 생각도 안 날 겁니다. 바로 교도소. 정말 교도소 갈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렇게 무등록하고 친구 먹어갖고 교도소 가냐고 합니다. 아주 벌품 사납게 주셨습니다. 걔하고 뭔 거래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자, 세 번째 사례가 됐건 증여가 됐건 여기 나오잖아. 어떤 명목이 됐건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니까 반환을 해도 금쟁이, 부도 처리가 나도 금쟁이, 내가 받지 말라고 했잖아. 이 정도입니다. 아주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네 손에 돈 들어갔냐 안 들어갔니 그리도 없고 묻지 않고 판례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다 교도소 보낼 거예요. 보수, 실비를 초과. 여기도 초과에다가 동그라미일까요? 초과. 초과는 끝에 나올 거예요.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판단도 저 끝에 나옵니다. 중개군에 뭐를 거쳐놨다고 제대로 판단했으면 거래를 안 했을 건데 네가 내 판단을 거쳐놨잖아. 거래하겠잖아. 라고 해서 거짓말해서 판단을 거치는 것도 몇 학년? 1학년. 요 1번부터 4번까지 딱 묶어놓고 1학년? 이리 봐. 매매 알면 초과 판단. 매매를 알더니 초과해서 판단하시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1학년 일반에 교도소 간다네. 그입니다. 그다음에 3학년 나옵니다. 증서를. 자, 첫 번째 줄에 저 끝에 증서. 딱 중간 정도 나올 거예요. 증서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직접. 그리고 쌍방도 좀 동그라미 놓으시고 직접 쌍방한테 뭐 하면요? 투기하면 여섯 번째가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투기는 제일 그때 투기 저기 투기 조장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장만 해도 금쟁이니까 투기 조장해서 돈 얼마나 벌었니? 내가 그거 왜 물어봐? 조장만 갖고 무조건 교도소 보낼 거예요 라고 해서 결과는 안 볼 거예요. 여기입니다. 아주 확 다 보낼 거예요. 요소리 합니다. 아래쪽에 의인은 당연히 그냥 금쟁이 해서는 안 되고 의인 뭐 쇼무지가 많으니까 첫 번째 내용으로 오실까 가로 1번에 중개사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그 매매니까 교환하고 임대차 업은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연예인 뭐 쇼무지 낼 만한 거 전혀 없어. 뭐 작년처럼 건축자재 그러지 않을 거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밥 먹듯이 했을 때니까 한번 가고 그런 거 아니여 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선봐 이런 거 뭐 사볼 테면 밥 먹듯이 사봐라 그런 것들은 괜찮아. 그리고 4번이 이제 4번 저 그때 교환도 써놓으면 좋은데 자 먼저 부동산 임대요. 자 임대 꼭 밑줄 한번 해놓고요. 그리고 교환 교환도 하나 써놓으면 좋겠네요. 이제 교재로 보면 딱 중간에 끝에 있습니다. 교환업도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매매만 매매. 매매만 매매지 교환이 될건 임대가 될건 금쟁이 안 들어가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등록 이라는 것.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개신관 포상금 받는데 왜 또 친구 돼갖고 교도소 가시냐고 그 사실을 뭐 알면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보시면 알면이 나오네요. 자, 시험 문제 가도 딱 중간 정도에 저 알면이 나올 거예요. 모르면 괜찮아. 근데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계약서 썼냐 안 썼냐 안 물어봐. 그다음에 자기의 명의를 이용해보라고 명의 이용하라. 주고받고 아주 둘이 엄청 친하네 교도소 가셔 라고 해서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2번에서 자, 두 번째 줄에 한 중간 앞쪽에 정말 모르는 상태, 모른다. 모르는 상태면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입증은 엄청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몰랐겠니? 라고 해갖고 그런 것들은 봐주지도 않을 거라는 겁니다. 다 조사할 거예요. 알았어. 해갖고 교도소 보내. 요소 나옵니다. 다음 세 번째, 하여튼 어떤 명목이 될건 간에 우리 판사님 아주 우리 더럽게 미워한다는 무조건 교도소 다 보낼 거예요. 어떤 명목이 될건 그 다음에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그러니까 법정중개보수 왜 배우냐 그입니다. 한도액 딱 정해갖고 무조건 권원만 받아라.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으면 무조건 금쟁이로 교도소 보내겠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89페이지 1번 뭐 어렵지 않고 저 사례 증여 나왔고 하다 고맙다고 가지고 와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다 시험 볼 때까지는 죽어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시험 끝나고 준대면 받아도 괜찮을 겁니다. 뭐 그거 뭐 받았다고 교도소 보내진 않을 거니까 뭐 찌르진 않을 거니까 괜찮기는 해요. 못 받겠으면 선생을 부르면 돼요. 제가 받아갖고 드릴게요. 여기입니다. 돈 세탁해 드릴 겁니다. 저를 얼른 부르세요. 제가 잽싸게 가겠습니다. 하다 받으면 뭐 되지 그죠. 요거 안 받으면 문제가 안 받으면 바보고 여기입니다. 근데 주지도 않아. 받을 생각 하이보지를 마세요. 입니다. 누가 주는지 입니다. 깎아달라가지고 5만 이상 불쌍한 표정 갖고 10만 원 깎아주고 오히려 돈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초과보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절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걸 인정작업 한다고 합니다. 1000만 원만 주면 되겠니? 내가 2000을 받으면 내 호주머니 2000 들어가도 됩니다. 더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권리금 옆에다가 금지 X
그리고 초과보수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구가 됐건 법원의 판사님이 됐건 우리 아예 여기다가는 단속 자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여기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맛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일단 상가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저 권리금 작업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어떻게든 받아서 중개보수 아예 보수 외에 엄청나게 챙겨도 괜찮다는 겁니다. 저런 게 바로 돈이 될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만 하고 땅만 한다는 게 저거 노리고 자꾸 한다는 겁니다. 중개보수 주택은 재미없어. 0.4 곱해봐야 얼마니? 상가 그냥 0.9 때리고 권리금 따로 받고 하니까 엄청 받아서 저것만 해보려고 하는 상가도 많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사례비 그리고 수고비 뭐 또 네 번째 줄로 나옵니다. 다 안 돼. 그리고 저기 부도 처리 나왔네요. 당좌 수표 정말 나중에 부도 처리가 됐을 때 자 쭉 내려오면은 한 여섯 번째 줄에 중간 바로 옆에 있네요. 당좌 수표가 부도 처리 돼도 뭐다? 검증이다. 판사님 보기 나름인데 땡전 한 푼 못 받았는데도 금쟁이 영향이 없다는 소리가 금쟁이 들어가 아주 무조건 금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 한 푼 못 받았는데요 계속 그런 거냐 1년 확 때립니다. 2박 3일 싹싹 필요하고 6개월이라도 깎아서 교도소 가야 족입니다. 그럼 집행유예 받을지도 몰라 주셔야 됩니다. 아, 뭐, 무상은 안 받는 건데, 금쟁이 아니고,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뭐, 따로 볼 거는 거의 없을 정도니까, 그 정도.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판단을 그쳤다. 중개글에 뭘 그렸을 때, 판단을 그쳤을 때, 여기도 금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대로 판단했으면, 거래 안 했다. 다 여기가 이제, 거짓말. 이런 게 여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하다 거짓말에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91페이지도 이제, 그 거짓된 언행.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니까 한번 간단하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3학년 선반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매매하면 초과판다 1학년 일반.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서 한번 보실까요?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이나 임대 등과 청약통장 분양 신청해볼 수 있잖아요. 그입니다. 분양 예정자 그 얘기입니다.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증서는 입주권이지 분양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충계만 해도 내가 안 샀는데 거들기만 해도 금쟁이라는 겁니다. 3학년 3반. 그리고 그 통장을 막 사들이시면 그 매매를 업으로 하면은 통장 수집하는 취미가 계시면 그거 싸들고 3학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문제 3호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1번에 뭐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뭐 시험문제 나올 거는 아예 없을 정도고요. 거기에 청약 저축, 그 다음에 예금, 그리고 청약 저축 통장, 요게 입주권역입니다. 당첨됐냐고, 그것을냐. 아직 안 됐잖아요. 가능성만 있죠. 요게 자꾸 굴러다니면 투기 조장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200이 500 되고 500이 1000 되고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주택 상환사제, 무허가 건물 확인서, 다 입주권들은 3학년 3반감이라는 겁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건 주택법에 나왔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정말 분양권 아니잖아요. 저 앞에서 봤네. 분양 이미 당첨돼서 동원수 지정받았어. 이건 건물이요. 그리고 요건 굴러다녀봐야 얼마 못 받아, 그입니다. 다 이미 끝났고, 그죠? 사업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처분 나고, 요 정도가 많이 오르고, 그리고 입주해봐야 별로 안 오르고, 그입니다. 2, 3년 후에 그냥 물가 반영이요. 별로 오르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니까 조합 설립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자, 이 정도니까 이미 다 끝났다는 겁니다. 저거 얼마, 그죠? 얼마 갈 거냐고, 분양권. 여기는 프리미엄 붙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 그 판례도 똑같은 소리 합니다. 분양계약서. 그리고 저 앞쪽에서 당첨권, 자,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 자, 구분해서 나온 거 다시 한번 박스에 나왔어요. 라고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중개거래인가 요놈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중개거래인가 무슨 거래? 직접 거래. 그리고 거래당사자 뭐를요? 쌍방을 다 데렸을 때 하다 직접 거래하고 쌍방 대리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얘가 손해를 입히니까 3학년 3반으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학년 3반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 93페이지인데요. 직접 거래. 그리고 뭐 기업 보는 데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 이름번 보실까요? 자 먼저 대리인 그리고 수임인 하고 거래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한테 효과가 간다는 겁니다. 민법 배웠잖아요, 겁니다. 그러면 본인하고 거래한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대리인 그리고 수임인과 계약하게 되면은
여기는 금쟁이가 아니다. 금쟁이다. 본인한테 바로 효과가 가니까 본인하고 거래한 거나 다름 없다는 겁니다. 요 니은 번도 가끔씩은 시험 문제가 나왔었던 문장입니다. 대리인, 그리고 수임인, 금쟁이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지 마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려면 옆집에다가 부탁해. 간접 거래로 괜찮다는 겁니다. 요 디귿번 나오죠. 자, 디귿번에다 별표 3개를 해놓으시니까 문장 뭐 요거 여기입니다. 그러면 옆에 볼까요? 다른 개업 공인주사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왔는데 다른. 그러면 간접 거래 직접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른 개업이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고 안 하면 손해배상 책임지고 업무정지 당하고 난리가 나니까 공정하게 중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쟁이가 아니다.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뭐 일본은 어렵지 않고 뭐 민법 문제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쌍방 대리 쌍방을 몽땅 대리했을 때 그래서 매도인 대리, 매수인 대리 한꺼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니까 누가고 짜볼까라고 해서 손해를 결국 입힌다는 겁니다. 손해를 안 입혀도 쌍방 대리는 금쟁이요. 뭐 불가피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안 돼. 쌍방 대리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디귿번 쪽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디귿번. 그러면 일방. 일방만 대리하는 일방 대리도 금쟁이냐고. 그건 아니라고. 매도인만 대리. 매수인만 대리 그러면 상대방이 의사표시 듣고 나 안 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 대리는 뭐 하다고요? 괜찮아요. 금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귿번 적고 때 일방 대리 꼭 밑줄을 빡세 놓고 금지 액수 이거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금쟁이다 라고 시험 문제는 자꾸 나올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자, 7번에 이제 문장 기니까 볼까요?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부동산 이나 하나 부동산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뭐를요? 부동산 투기 저 앞쪽에 탈세하고 투기를 조장했다는 겁니다. 나 문장을 안 바꿉니다. 탈세나 투기는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딱 두 개라는 겁니다. 투기를 조장하면은 여기도 조장만 그입니다. 돈 얼마나 벌었니? 안 물어봐 그입니다. 조장만 하면은 뭐라고요? 금쟁이. 몇 학년? 3학년? 3바. 뭐 나머지 것들은 볼만한 거 없다는 겁니다. 이제 차익만 뒤로 한번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거 왜 거의 안 나오고요. 자, 그러면 전매 차익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 근데 거기가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94페이지 관련 판례에서 여기가 출제 정말 2순위로 직접 거래 쌍방 대리 말고 여기도 두 번째 정도 자주 나와요. 그럼 세 번째 줄에 전매 차익을 투기 조장했는데 탈세 조장했는데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금쟁이다 아니다? 이다. 개인 또 차익이 없었으니까 금쟁이 아니다. 또 넘어가셨네 얘기입니다. 약장사 말에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금쟁이다. 라고 무조건 조장만 갖고 금쟁이라는 겁니다. 결과 안 물어봐. 아주 그냥 싸잡아다가 다 교도소 보낼 거예요. 여기입니다. 판례가 심하게 나올 거란 겁니다. 우리 안 봐줘 절대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 볼까요? 642기 거금 공선 등록추조는 할 수 있다. 하여야한다거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 업무정지도 내릴 수 있다. 라고 절대적은 아니요. 좋아하시는 분. 웬만하면 금쟁이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1학년 1번 볼까요? 매매를 업할 때 매매. 한번 찾아보시고, 기업번에 매매 있습니다. 자, 니은번은 알면서가 저 끝에 있습니다. 알면.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그리고 디귿번에는 제일 아래줄에 끝에 있네요. 초과. 매매하면 초과판이다. 지금 위치를 좀 보셔야 됩니다.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매매하면 초과판이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에서 아래줄에 두 번째 앞쪽에 판다. 매매 알면 초과판다. 아주 쉽잖아요. 그만이 딱 중요한 문장입니다. 매매를 알면서 나중에 초과해서 판단을. 매매를 알더니 초과해서 판단해. 매매 알면 초과판다. 주시기 됩니다. 그다음에 3학년 3번 볼까요? 나 먼저 기업번에 적을 때 증서. 증서가 투기를 조장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직접. 증서를 직접 쌍방도 동그라미 해주시고 직접 증서를. 자, 직접 쌍방할 때 뭐 투기. 자, 디귿번에는 제일 끝에 투기입니다. 그게 딱 보여야 됩니다. 그 자리 가면 딱 있을 거예요. 증서를. 직접 쌍방에게 투기를 하면은 뭐라고요? 무거운 줄 있잖아요. 3학년 3바. 그래서 무거운 하면서 이제 그 두 개까지 합쳐갖고 3학년 3바.
증서를 직접 쌍방한테 투기하면 무거운 거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금쟁이가 정말 시험 문제 잘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자, 우리 이제 여기도 시험 문제 감으로 자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번 볼까요? 공인주사 법령상 금쟁에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여기입니다. 개수가 또 엄청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본 볼까요? 요거 잘 봐야 되겠죠? 저기 임대가 포인트네. 중개 의뢰인을 대리하여, 중개인을 대리해서 타인에게 중개 사물을 임대. 바로 자, 임대를 했다는 겁니다. 요거 금쟁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개 의뢰인을 대리. 쌍방을 대리한 게 아니라 일방을 대리하고 타인한테 그리고 중개대상을 뭐 했다고 임대만 했대요. 금쟁에 들어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쌍방 대리도 아니고 그리고 매매업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대리한 거니까 금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일방 대리로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금쟁이 아니요.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아마 여기에다가 저 초과가 나오니까 요놈은 금쟁이다 라고 해서 니는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럴 겁니다.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요런 데 물어볼 겁니다. 또 관리대행 상담 요런 걸로 바꿀 거예요. 겸업은 뭐요? 그입니다. 나 먼저 니번에 상업용 건축물 아까도 봤네.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을 하고 법정 중개보수 아까 제가 0.4 곱하면 속 터지고 300, 500 받아도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한 것 같은데 법정 중개 보수 실비를 초과. 근데 저 앞에를 보라는 겁니다. 분양대행하고 초과해서 받았대요. 거기 분양대행 초과가 있겠니 없겠니 그입니다. 겸업은 그입니다.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 받았을 때 이거 금쟁이로 아니래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 니은번 들어가면 다 틀려. 1번, 3번, 5번은 다 틀렸어. 라고 벌써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딱 요것만 봐도 벌써 답은 나왔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 번은 겸업이잖아요. 겸업은 중개보수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쟁이가 아닙니다. 관리된 상담, 그리고 이사업체 소개,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 법정 중개보수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해서 받았다고 해도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니은번이 어려 금쟁이가 아니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을 볼까요? 중개의뢰인 소유권자로부터, 중개의뢰인 소유권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그리고 중개사물, 대리인 나왔냐? 아까 수임인 대리인. 대리인과, 그리고 중개사물을 직접, 옆집 안 거치고 직접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금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네요. 몇 학년 들어간대요? 3학년. 3학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는 대리인 본인하고 직접 거래한 걸 다름없다는 겁니다. 본인한테 효과 간다고 민법 배워놓은 거기입니다. 위임인, 수임인 다 들어갑니다. 수임인이나 대리인과 직접 거래를 해도 직접 거래라는 겁니다. 자, 디귿번 들어갑니다. 3학년 3반은 들어간다는 겁니다. 디귿번 하나 나왔고. 자, 1번 볼까요? 뭐 편안해. 건축물. 건축물은 중개사물 맞잖아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딱 걸렸네. 1학년 1반. 매매할 때 매매입니다. 건축물 하나 뗐잖아요. 그럼 토지에, 건축물에, 임목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매를 업으라는 거 금쟁이 맞아. 몇 번이 답이래요? 바로 2번하고, 2번이죠. 디귿번하고 니은번. 이런 문제는 아주 괜찮았다는 겁니다. 특히 1번, 2번, 아, 기업번, 니은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왔으니까 그런 문제를 조금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정도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쪽에서 이제 한번 이제 기본 줄기나 그다음 비밀까지만 요건 어렵지 않을까 비밀 그까지만 딱 보고 한번 거리가스는 다음 주 이제 거리가스부터 한 문제가 또 나오는데 너무 머리 아프고 나 오늘은 그냥 한번 비밀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간단해. 둘 다 거의 나오기는 어려운데 가끔씩은 비밀 준수가 나올 때가 있대요. 최근은 잘 안 나왔대요. 입니다. 먼저 줄기는 아예 거의 문제감이 아니고 몸 우리 보고 채통 지키래. 또 공정하게 중개를 하래. 우리 법에 꼭 없을 것 같은데 법에 있는 규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29조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유지 지켜라.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여기다가 중개 보존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개 보존 땅바닥에 굴러다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개업 공인주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채통 좀 지켜라. 업무 수행하는 사람 옆에 볼까요? 전문 직업인으로서 뭘 유지하고요? 품위를 유지라고. 하여튼 돈만 결부되면 학원 동기도 안 봐주고 친구도 안 봐주고 머리끄댕이 무조건 머리끄댕이부터 잡고 그러니까 채통 좀 지키라고 했다는 겁니다. 품위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신의 성실, 민법만 있는 거 아니요? 우리도 있어. 민법 2조의 대원칙이 아니라 우리 법령에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중개하시라. 의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이라고. 그리고 공정,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 또 뭐 이쁘다고 봐주고 여자라고 봐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다고 봐주고 절대 안 되겠습니다.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품위 유지 없을 것 같은데 있고요. 민법만 있는 게 아니라 법령에도 있어요. 신의성실 공정중개 있다는 겁니다. 네, 선관 주의 뭐 있냐고 입니다. 걔는 꼭 있을 것 같은데 없고 조사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볼까요? 동네방네 떠들어대지 말아라. 자, 두 번째는 비밀. 요 비밀은 가끔씩 나온다는 겁니다. 자, 먼저 개업 공인사 등이니까 중개보조원이나 소속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임원사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동네방네 떠들어대면 교도소 1학년 반에 보낼 거예요. 그리고 자,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를 하고는 그러면 어떤 경우도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X 예외 있잖아요. 이렇게 제외를 하면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뭐를요?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돼요? 언제까지 개업공사 등이 그 직무를 떠난 후에도 어쩐다고요? 갔다. 우리 시험 문제가 직을 떠나면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봤다는 겁니다. 직을 떠나도 또한 같으면 계속 무덤까지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비밀을 지켜라. 사무소 나왔어도 비밀을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막 입이 근질근질 난다고 동네방네 그러면 교도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냥 뭐 품위 유지 뭐 시험 문제 나와본 적이 없을 정도고요. 그냥 채통 지켜라. 이런 규정이 법에 있다.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법만 있는 게 아니라 신의성실 그냥 신의성실은 민법에 그대로 올리 따라가요. 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뒤통수 치지 말아라. 그리고 자, 세 번째는 규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얘는 없다고요. 아까 봤잖아요. 품위유지, 공정중개, 그리고 신의성실 다 있는데 여기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3번은 헷갈리니까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줄에다가 선관주의의무 있다 없다 규정에? 규정에 없다. 그러니까 규정 X라고 해놓고 판례가 지키래. 판례가. 그러니까 의무가 결국에 있긴 있지만 판례상의 의무지 우리 법률상의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뭐 판례 같은 거 아예 뭐 볼만한 거는 전혀 없을 정도니까요. 참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비밀을 지켜라. 동네방네 떠들어대지 말아라. 그래서 누구든지 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뭐 여기도 볼만한 거 거의 없고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제재만. 제재만 보시고 그리고 반사 불벌죄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대요기입니다. 그 반사 불벌죄는 바로 시험 문제에 나와요. 옆에 있는 시험 문제가 한 23회 정도의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 개업은 이렇게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비밀을 털어놔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국회 가서 손 써놓고 비밀이니까요. 이러면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또 괜히 또 무고죄도 문제가 됩니다. 거짓을 막 고함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을 떠난 후에도 또한 같으니까 계속 비밀을 지켜라. 언젠 털어놔도 된다? 안 된다? 계속 지켜라. 자, 법원 같은데 국회 같은데 끌려갔을 때 매도한 비밀을 알면 그때는 동네방네 떠들어도 괜찮고 조심해야 됩니다. 1번에 정말 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누구는 안 지켜도 된다. 소호소, 중개보조, 임원, 사원 다 지켜. 다 교도소가. 그리고 떠난 후에도 똑같으니까 동네방네 떠들어대면 절대 안 돼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 예외 있다는 것만 그리고 위반시 제재 보시니까 얼마라고요? 1학년 나중에 정비하면서 이제 배울 겁니다. 1학년 1년 이하 체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정도로 제재가 커요. 1년 이하 체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등록 취소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형벌만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자, 그럴 경우 거의 없겠지만요.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래요. 라는 반대한 의사에, 자, 여기서는 명치한 의사에 반해서 국가도 처벌할 수 있다 없다. 국가도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비밀만 그렇다는 겁니다. 비밀이 좀 약한가 봐입니다. 요걸 가지고 반의사 불벌죄, 반대 의사를 매도인, 매수인 쪽에서 표명했을 때는 국가도 불벌, 벌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비밀 준수. 세 번째 줄에 끝에 보시면 반사 불벌죄 거기를 꼭 한번 빡세는 시입니다. 비밀만 그래. 다른 죄는 반대사를 표명해도 처벌받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처벌받지 않는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비밀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위자료까지도 물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절대로 동네방네 떠들어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99페이지 나왔잖아요. 99페이지가 이제 먼저 다음에 행위를 했을 때 딱 여기가 비밀을 찾아라고 그러죠. 비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국가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죄가 뭐냐고. 먼저 첫 번째 거짓
3학년 3반 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임시 중기 시설물 1학년을 반 가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그리고 둘 이상의 중개사 하면서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처벌한다는 겁니다. 근데 몇 번이라고요? 4번. 여기 나니까 비밀을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우리 법에서 요 비밀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밀 누설을 했을 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국가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쟁이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처벌할 거예요. 국가가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만. 자, 오늘 이제 정말 아주 머리 아플 정도로 한 7, 8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 계속 봤습니다. 아주 어려워 보이니까 한번 정리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오게 되면 오이스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니까 꼭 빠지지 마시고, 혹시 이제 못 받으셨으면 이렇게 번호 써놨으니까 1번, 2번 해가지고 자, 번호 써놓은 거 한번 본인 없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번호 없는 것들은 이제 주세요 하면 이제 실장님이 드릴 거니까 한번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